41억짜리 견적서를 받아놓고 야 이건 안 되겠다. 21g으로 41억짜리 공사를 못한다. 라고 해서 12억짜리로 맞춘 거네요. 41억을 12억에 맞춘 게 아니라요. 내역서 자체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내역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12억짜리 인테리어 공사만 하자라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PPT 띄워보세요. 보시면요. 결국 3배나 뻥튀기 돼서 준공대에서 35억까지 지출이 됐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애초에 4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왔는데 12억짜리로 맞추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얼마가 들었습니까? 35억이 들었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41억짜리가 12억이 되고 다시 35억이 되는 이런 계약을 청사관리단에서 근무하시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이런 형식의 계약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21g이 관저 공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에요. 저는 21g을 과장님 생각을 예 아니오로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답변하기는 제가 계약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그 일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21g이 인테리어 업체인데 관절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몰랐습니까 그때? 실내 건축업 제가 확인한 것은 실내 건축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인테리어 관련 계약을 행안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관저 개보수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그 공사를 담당하기 어려운 업체죠. 그 몰랐어요, 과장님? 당시에 그걸 몰랐다고요?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21g이 가져온 41억 가까이 소요되는 계약서, 견적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5월 20일경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계약이 5월 25일 있었죠. 맞죠? 인테리어 공사가 주기 때문에 거기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 관계상 양해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계약이 5월 25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0일에 과장님은 40억짜리 견적서와 즉 계약서를 받아봤다고 방금 증언을 하셨어요. 그 40억짜리에는 인테리어 이외의 공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과장님? 계약 이전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받은 도면과 내역서가 아니 도면이 아니라 금액으로만 봐도 과장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인테리어와 관련된 금액은 12억이고요. 41억이라는 건 인테리어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틀렸나요, 과장님? 말씀 맞지만 저는 그 내역서를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합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25일날 계약을 했는 5월 25일날 계약을 하고 그 전에 견적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를 봤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역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만 가지고 당초에 12억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41억짜리 견적서를 받아놓고 야 이건 안 되겠다. 21g으로 41억짜리 공사를 못한다. 라고 해서 12억짜리로 맞춘 거네요. 41억을 12억에 맞춘 게 아니라요. 내역서 자체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내역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12억짜리 인테리어 공사만 하자라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PPT 띄워보세요. 보시면요. 결국 3배나 뻥튀기 돼서 준공대에서 35억까지 지출이 됐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애초에 4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왔는데 12억짜리로 맞추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얼마가 들었습니까? 35억이 들었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41억짜리가 12억이 되고 다시 35억이 되는 이런 계약을 청사관리단에서 근무하시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이런 형식의 계약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그 사안입니다.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과장님을 제가 타박하거나 탓을 하겠다고 말씀 모두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로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41억짜리가 12억이 되고 다시 35억이 되는 건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거짓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 1차 계약을
저 12억이 포함된 20억으로 했고 2차 계약은 증축을 포함해서 21억을 했기 때문에 25억, 21억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 46억으로 계약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까지 왜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원담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 원담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네. 대표님 아까 직접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이름만 빌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에 참여해서 뭘 하셨죠? 현장 작업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자 공사라는 건 계약서를 쓰고 착공계를 내고 공사 시작하는 게 공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절차대로 했습니까 이번 관저 공사를? 이거는 먼저 다시 묻겠습니다. 네. 계약서 쓰고 착공계 내고 공사 시작하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절차대로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자 현장 대리인을 허위 신고한 적 있죠 이번에 원담에서. 신고 허위로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장 대리인을 허위로 신고했냐고 제가 묻습니다. 공사를 먼저 아니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현장 대리인을 허위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위로 신고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은 아시는 지인으로부터 공사를 소개받아서 일종의 이름만 빌려주시고 서류 작업만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공사에 직접 참여한 겁니까?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공사를 이렇게 이름만 빌려주고 하는 소위 가라계약 이런 게 행행한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 답변하세요. 그 감사 보고서에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질문하고 마지막 같이 모아서 답변하십시오. 앞서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건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듯 현장을 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이름만 빌려주는 소위 가짜 계약, 가짜 시행을 했는데 이게 행안부가 주 계약자로 돼 있는 공사로서 사례에 맞는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본부장님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그 저희가 그 관저 공사 시작 전에 대비실과 업무 분담을 통해서 계약을 저희가 하는 행정 지원을 했고 자 좋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대비실과 한 업무 분장을 서류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네, 구두로 했습니다. 자 구두로 한 업무 분장과 계약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계약서하고 구두로 한 업무 분장 중에 어떤 걸 따라가야 됩니까? 행안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을 계약서는 그 다음에 서류로 나타나는 행위고요. 그런 자,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과 말씀하고 싶지 않은데요. 국가적으로 긴급한 관저 공사를 완료하고도 두 달 동안 입주를 안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관저 공사가 무슨 국가적으로 긴급한 공사입니까? 보안 공사라 그럼 제가 10분 이해하겠습니다. 완료해놓고 두 달 동안 입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시급을 다투는 공사입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죠.